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시내 길을 가고 있는 연대암 이근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질문을 드려보자요. 네. 선생님께서도 저한테 사전에 미리 말씀하셨던 게 부동산, 매매, 아니면 풍수, 아니면 수맥 이쪽으로 선생님 되게 자신 있다고 말씀하셔서 네.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네. 이 부동산 투자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좀 나중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보고 사면은 땅값을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이것만 꼭 봐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땅이 숨을 쉬듯이 사람이 숨을 쉬듯이 땅도 숨을 쉬고 있거든요. 축이 이렇게 돌듯이 지구가 자전히 돌듯이 이 흐름도 돌아요. 옛날에 이제 뭐 인천 같은 경우는 금단이 그냥 이렇게 망했듯이 근데 지금은 금단이 뜨고 있어요. 그쪽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로 20년 주기로 이렇게 돌듯이 이게 돌고 있습니다. 지금 방향은 이제 서해안 쪽으로. 서해안? 네. 논산 그쪽으로 많이 이제 이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이제 그쪽으로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기운 자체가 땅에 제일 힘든 데는 그 경상도 쪽이 조금 힘든 상이고 서해안 쪽 방향. 또 이 선생님 저한테 슬쩍 말씀해 주신 게 자신에게 맞는 땅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그게 어떤 사람마다 내가 암만 땅을 가지고 싶어도 못 갖는 사람이 있고 부동산을 취하고 싶어도 못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도 우연찮게 부동산을 또 취하는 사람은 취하게 돼요. 그게 뭐냐? 사주 팔자에 자기가 그것도 부동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문서가 손에 이렇게 딱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뭐 내가 막 갖고 싶다고 해도 이상하게 안 갖게 되고 돈이 있어도 부동산이 안 되고 그걸 살려고 하다가 다른 데 투자해서 망해버려갖고 그걸 샀으면은 부동산을 샀으면 부자가 됐을 건데 다른 데 투자하는 바람에 안 되고 이렇게 자기 방향이 바뀌는 경우 그게 말하자면 사주에 자 토를 좀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인들은 사주에 토가 있는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절하에서 물어보고 상담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럼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 이제 말하자면 상담자가 필요한 거죠. 뭐 혼자 알면은 다 그냥 이 세상에 자기가 혼자 다 하고 사는 거죠. 내가 사고 싶은 땅이 있어요. 네. 그럼 그 주소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 그 주소를 말씀을 해주고 나의 사주를 넣어보면은 그 땅을 사면 오를지 아니면 사면 안 되는지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땅의 에너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땅도 이왕이면은 좋은 땅, 기운이 있는 땅. 네. 예. 다 숨을 쉬는 땅. 숨을 쉬는 땅. 예. 똑같은 모짜리에 그렇죠. 똑같은 물을 주고 똑같이 햇빛을 보고 크는데도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그게 이제 바로 차이입니다. 그게. 또 궁금한 게 네. 이렇게 길을 어느 동네나 가다 보면은 강남역이라든지 뭐 어디든 이렇게 사람 많은데 가다 보면은 저 자리는 누가 봐도 눈에 잘 띄고 되게 좋은 자리인데 맨날 갈 때마다 가게가 바뀌어 있어요 다른 네. 걸로 그런 거는 그 터에 문제가 있나요? 예, 터와 문가에 문제가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수맥이든가 그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밀어내는 에너지. 아... 그러니까 자 좋은 자리 기맥이나 수맥이 아닌 곳에 문을 내야 돼요. 그때는 방향을 찾아봐야 돼. 문의 방향을. 그럼 그런 것도 좀 자세하게 오시다면 아, 그럼요. 스님한테 상담하고 또 뭐 오셔도 됩니다. 왜 부끄러워하세요? 자신 있게 제 같은 네. 경우는 그쵸? 뭐 필리핀도 가서 자리도 봐주고 와... 중국도 가서 봐주고 자리 봐주러 많이 다니고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땅이 있다고 해서 그게 네. 좋은 땅이라서 누구한테나 좋은 땅이 아닌 거네요. 네, 네. 사주에 내가 땅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이제 사주에 있어야 되고 없는 걸 막 억지로 가지려면은 그게 막 하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사주에 땅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땅에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겠네요. 네, 네, 있습니다. 억지로 뭐 돈이 있어 갖고 무조건 뭐 아 땅에 꼭 안 해도 주식을 하든가. 코인을 하든가 뭐 다른 거 투자할 때 많잖아요. 네. 예. 땅이라든지 아니면은 매매 아니면 이런 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그런 분들 있다면은 저한테 연락달라고 한 말씀 드리고 말씀드립니다. 네. 뭐 힘드시고 궁금하시면은 언제든지 전화하셔 갖고 예약하시고 상담하시면 됩니다.